20대 잡지 모델로 연예계 데뷔. 이제는 30대 배우가 된 그녀. 다 찔러본 거죠. 남장한 낭도에서 이제는 여왕이 된 그녀. 춤추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뭐든지 열심히 하는 배우 이효원의 S다이어리입니다. 먼저 신세대 유망주 이효원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꿈은 앞에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뒤에서 하는 스텝 같은 그런 일 하고 싶었었어요. 저 때는 그 10대 패션 잡지가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워낙 제가 키가 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친구들도 부추기니까 과연 정말 이렇게 하면 정말 모델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에 아직도 기억이 나요. 머리 브릿지도 넣고 이렇게 서태지에 굉장히 열광하던 그런 귀여운 대학생 처음 만났을 때. 저요? 요새는 얼굴 권지용 좋아해요. 왜냐하면 되게 느낌이 비슷했어요. 서태지 씨랑 제가 그런 끼가 없기 때문에 천천적으로 타고난 끼를 갖고 있는 사람 되게 부러워해요. 그러니까는 보면은 그냥 신기하고 부럽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그렇죠. 네가 여긴 왜 와? 잡지 모델에서 영화 속 아역으로 그리고 조연으로 연기에 도전한 이효원. 섹션 TV의 VJ와 뮤직비디오 등에 출연하며 주목받는 유망주로 떠올랐습니다. 이거 저 다 찔러본 거죠. 아니 그때는 그리고 신인이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연기만 하는 연기파 배우로 갈 것인지 잘 몰랐으니까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 해봤었던 것 같아요. 2001년 고양이를 부탁해로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신인상을 수상. 같은 해 프로난개로 드라마 첫 주연을 따냅니다. 받은 적 없어요. 아무래도 첫 그 드라마 타이틀 롤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는 좀 부담됐죠. 그리고 신인치고는 되게 어색하지 않게 제법 한다라는 소리를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나도 잘하는 게 있나? 나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게 있구나. 그때부터 좀 노력을 했죠. 하지만 가장 바쁘게 활동했던 그때 갑작스럽게 결혼을 발표. 이후 미국으로 떠난 그녀를 둘러싸고 은퇴설까지 흘러나오며 공백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되게 지쳐 있었었어요. 이게 또 어린 나이에 너무 이렇게 어른들한테 치이고 사회생활도 고등학교 때부터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되게 많이 좀 아프고 그랬을 상태였었어요. 작품을 안 하고 잠시 쉬게 되면은 불안해요. 이러다가 만약에 잊혀지면은 잊혀질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누군가는 나를 찾을 사람이 있을 것이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도 오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생각보다 공백기는 길었습니다. 그때 찾아온 한 사람. 그때 요원 씨가 결혼도 하셨고 엄마로서의 요원 씨의 어떤 감성 같은 것들도 좀 나올 수 있을 거고 해서 훨씬 더 배우로서 풍부한 자원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있었고요. 이재규 PD의 러브콜로 드라마 패션 70과 함께 돌아온 이효원. 시대극의 여인부터 밝은 외과 의사 역할까지 공백기란 그녀의 디딤돌은 폭넓은 감성 연기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되게 밝아진 것 같아요. 내 안에도 그런 게 있구나. 그거 하면서 동료들이랑도 되게 스스럼없이 막 이렇게 잘 지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09년, 5000년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여성 임금 선덕여왕은 진정한 배우로 성장한 이효원, 그녀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신호를 봤는데 남장인 게 거의 반을 차지하는 거여서 근데 제 지인들은 다 그래요. 완전 너라며 평소에 너라며 너무 깜짝깜짝 놀란다고. 그녀의 선덕여왕 첫 촬영은 여자로서는 견디기 힘든 걸음범벅인 진흙탕에서의 싸움씬이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속상했죠. 쉬는 동안 진짜 다음 작품을 위해 정말 피부과도 열심히 다니고 관리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 한순간에 자외선과 막 이런 거 받으면서 나중에 이렇게 패닉 상태가 오는 거예요.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서 더 그때 당시 배우들이랑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공주께서 그리고 피할 수 없었던 대선배 미실 고현장과의 카리스마 연기 대결. 그럴지도 모르지. 부담감이 있었죠. 왜냐하면 워낙 저에게 미실을 뛰어넘어야 한다 뭐 어쩌다 하지만 어떻게 미실을 뛰어넘겠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고현정 선배님의 그런 연기와 연륜을 따라갈 순 없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모래시계를 보면 잘한 세대인데 아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되게 아이 같고 순수한 면이 저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가끔 저한테 이렇게 막 질문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있죠. 초능력이 있다면 어떤 초능력을 갖고 싶니? 뭐 이런 거. 그런 엉뚱한 질문.
이제는 미실도 가고 다 없어요. 여배우들이 점점 없어지게 다 남자 배우들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배우들끼리 그렇게 수다를 많이 떨어요. 그리고 이제는 남남 커플이 생겨버렸어요. 이제 월야랑 유신이 서로 멜로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막 약올리고 저는 춘추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여왕 즉위식했던 그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우리의 낭도 덕만에서 덕만 공주를 거쳐 드디어 최초의 여성 임금 선덕여왕으로 등극한 이 장면. 많은 백성들이 막 이렇게 선덕여왕 만세 만세 했을 때는 그냥 그때 당시 선덕여왕이 이런 기분이었을까 이런 거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좀 친구 같은 이미지였어요. 네. 여왕이 되면서 거리감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당연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실과 덕만이 대립했을 때가 가장 시청률도 좋았고 저희들도 연기하기에 제일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딱 빠져버리니까 아무래도. 근데 뭐 저는 제가 혼자 이끌어간다고 생각 안 하고 어찌됐든 비담과 유신이 있으니까요. 다 같이 책임을 져야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참 열심히 한 것 같다라는 말을 가장 듣고 싶고 또 내가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게 시청자분들에게 보여줬다면은 그것만으로 진짜 저는 정말 다 얻은 것 같아요. 선덕여왕 하면서 열심히 모습이 너무 예쁜 배우 이효원의 S 다이어리였습니다.